안녕하세요.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RT 검사에 있어서 이 LF와 보통 이 결함을 선형상 지시라고 합니다. 선 모양으로 나오는 이 결함에 있어서 두 결함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손선생 용접교실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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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가자! 자, 우선 이 LF와 IP의 차이는 LF 같은 경우는 융합불량이라고 합니다. 융합불량. 말 그대로 녹이지 못했다. 그래서 LF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을 봤을 때 주로 이 개선 면부 부위가 녹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결함입니다. 실제로 필름상 보면 동일한 선형상 짓이지만 이 착 특징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한 선이 아니라 끔은 지저럽고 날 수 있는 이런 필름상 이런 선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이 LF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불량 페이퍼를 봤을 때 중심부가 아닌 개선 면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나오든 LF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LF 같은 경우는 융합불량이죠. Lack of fusion, 융합불량. 그래서 LF는 이런 결합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IP하고 차이점은 IP는 용입부적이라고 합니다. 용입부적. 그러면 이 단면을 봤을 때 용입 부족하고 LF하고의 차이는 이 용입 부족 같은 경우는 이 RS라, 이 개선면 끝부분. 이 RS라가 정확하게 녹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함이 이 IP입니다. 그래서 용입이 덜 되었다고 해서 이 선이 명확하게 이 기계 가공한 선이 살아있으면 보통 IP라고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계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레벨링을 친 부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필름상 백쪽에 가운데 지식 쪽에 선이 명확하게 깨끗하게 일자로 남아있으면 보통은 IP라고 한다. 제가 남은 이 두 가지의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 결함에 대한 규격은 보통 AWS나 이런 뭐 용기구 용접협회나 이런 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두 개를 용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이 LF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전에서 보여드리려고 해도 사실 육안으로 확인이 아주 힘든 결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LF 같은 경우는 대체 이론 영상에도 있다시피 여기 보시면 선형상 짓입니다. 하지만 이 지시 자세가 아주 고른 일자가 아니고 약간 지저분한 일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개선면 단면에서 녹지 않은 부위가 LF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LF의 특징은 이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지만 위치상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인지 유추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걷어두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깊게 파주시는 게 이 랩 오브 퓨전, 이 융합불량을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.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Love is like a roller coaster, but I'm trying to hold on. I don't want it to stop. Even though we fight sometimes and it feels like a war zone, I still care about us. How do you move on when everything goes wrong? I'm trying to find a way to get you out my head. Don't know how to cope with being so broken. Girl, I can't forget about what we said. I just wanna love you a little bit more. Don't just walk away from me and close the door. Baby, pull me closer now before it's over. I just wanna love you a little bit more. Oh, I know that it's difficult dealing with emotions, but I want you to know that you'll always be on my mind. Even in the hard times, I care about you. How do you move on when